달라드리. 대구고등학교 보설 방송통신중학교의 늦깎이 신입생은 모두 70명. 최연소 입학생의 나이가 60. 최고령자는 고희가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말 나들이 차예린입니다. 60 또는 고희의 중학생들. 나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르신들. 정말 대단하죠. 이런 만학도를 두고 늦깎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오늘은 이 늦깎이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. 늦깎이는 원래 불교 용어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을 가리켜 많이 쓰죠. 늦깎이로 시작한 공부, 늦깎이 학생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. 또 올깎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. 이 올깎이는 나이가 어려서 승려가 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.